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 그리는 손현정이라고 합니다. 살롱드 마포가 예술가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요. 망원동에 되게 오래 살았었어요. 집도 있었고 작업실도 있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공유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망원동에서 영감을 주는 공간도 찾아가 보고 저만의 지도 그림도 한번 완성해보려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 망원 산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골목길은 제가 산책도 되게 많이 했던 곳인데 귀엽고 아기자기한 소품샵들이 많은 골목이에요. 망원동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골목입니다. 여기는 망원동에서 하와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훌라훌라라는 공간입니다. 여기 혼밥하기에도 좋아서 혼자서도 자주 왔고 친구들이 망원동에 놀러 왔을 때 좀 이국적인 음식을 먹고 싶다, 여유를 즐기고 싶다 할 때 같이 많이 왔던 곳이에요. 여기는 무스비라던가 샐러드 같은 것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이거는 연어 포케라는 샐러드류 음식이 있고 이거는 무스비라고 하는 주먹밥이에요. 그래서 아보카도가 올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주먹밥 느낌인데 친구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저도 시켜봤습니다. 여기의 매력은 뭔가 좀 새로운 공간에 온 듯한 느낌? 그래서 좀 더 여유롭고 휴가 온 듯한 느낌? 그런 걸 받아서 되게 좋았고 음식도 당연히 맛있고 부담 없이 동물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여유도 즐길 수 있는 장소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제가 훌라훌라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난 하와이를 상징하는 꽃이나 식물들을 패턴으로 넣을 것 같고 보사노바 풍의 음악 같은 게 해변을 연상시켜서 바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컬러풀하면서도 휴가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패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활기 넘치는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비 오는 망원동도 좋으니까. 제가 활기찬 장소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 망원 시장인데요. 새벽에 특히 시장에 오면은 그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 그걸 보면서 되게 저도 활력을 느꼈고 고되고 힘든 일상이지만 오늘도 한번 힘내서 잘 지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라서 많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. 신선한 거를 조금씩 소분해 있는 걸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외롭지 않게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. 이제는 망원동의 좀 특색 있는 공간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독립서점입니다. 가가 77페이지라는 곳이고 일단 전 독립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주인장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책을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아주 많고 많은 독립서점 중에 망원에서 가장 좀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. 저한테. 근데 여기는 책도 소개하고 큐레이션도 하시지만 그와 함께 뭐 클래스라던가 북토크라던가 공연이라던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여기를 그린다고 한다면 일단 책이 많으니까 책이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또 나무가 많으니까 브라운 계열이 많이 떠오를 것 같고 되게 망원동이랑 잘 어울리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책방에서 나오니까 이제 비가 그쳤네요.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? 지금 갈 곳은 블랑제리코팡이라고 제가 망원 살 때 제일 많이 갔던 빵집이에요.
또 빵 자체도 뭔가 디저트류나 단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식사빵이 아주 맛있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많이 애용했던 곳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 여기는 코코보코라는 코코넛 쉐이크를 판매하고 있는 공간인데요. 망원동에서 되게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점점 가게 자리도 옮기고 점점 확장된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필리핀 음료라는 게 평소에 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망원동에 이렇게 필리핀 음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있어서 드로잉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아이패드 꺼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갈 곳은 저의 비밀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망원 한강공원 가는 길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러 갈 생각이에요. 아마 망원에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. 망원동도 그렇고 제가 늘 홍대나 이렇게 뭔가 생기 넘치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게 에너지가 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되게 그게 절 조급하게 만들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 해도 괜찮아,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,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거기서 되게 위로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좀 시원한 곳에 가고 싶을 때,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을 때, 산책하고 싶을 때 자주 갔던 장소입니다. 또 제가 오늘 산책하면서 봤던 망원동의 장소들, 그리고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사진을 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원동이 제가 처음 독립했던 동네가 이곳이거든요. 근데 외롭지 않고 혼자 살아도 뭔가 이 북적북적대는 열기가 있잖아요. 시장도 그렇고 이런 산책할 수 있는 자연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감각들이 되게 따뜻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늘 소개해주고 싶은 동네? 네, 그런 공간이에요. 망원동이 되게 다채로워서 좋고 재밌었거든요.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약간 유별나서 재밌는 동네? 근데 그 변덕이 때로는 되게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. 저에게도 있어서 그렇고. 그래서 오늘 날씨도 밝았다가 비가 왔다가 천둥이 쳤다가 이렇게 변덕스러웠지만 이렇게 유별나서 재밌었다? 그래서 유쾌하고 더 즐거웠다? 그래서 별나게 재밌었던 하루?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. 마이디어 마포.